세계 제1의 경제대국 일본. 거대한 도시를 누비는 그들의 모습은 거칠 것 없이 자유롭다. 하지만 그 속에 뿌리내리며 살아온 제주 사람들은 아직도 50여 년 전 그 잿더미 기억 속에 갇혀있다. 고통을 대물림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아픔과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일까? 제주보다도 더 닫혀있는 일본 속의 사상, 그들의 처절한 삶의 몸부림을 만나보자. 그들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무작정 집을 찾아갔다. 다행히 올해 80살 박승자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방에 아주 나이를 잡아당겨서 개 먹듯 탁 부모님 앞서 모시면서 끄서나간 것이 어디에 나무 하나 있는데 가서 그냥 목을 달려가지고 이 뒤만 막 찔러본 모양입니다. 앞으로 해도 자기 죽을 건데 뒤로만 막 찔러니까 죽여두고 와서 언니 저 일로 가면은 어머 죽었어요 죽었어요 가다 보니까 달아졌으니까 얘 다 흘러누난 숨을 후 했던 모양이라 얘 그건 아버지가 살아계시나 나는 거 아닙니까 후 하니까 어머니는 거기서 그저 엎어져서 팍 울어가니까 기단 기나든 그 군인 총을 쓴 것이 요걸로 해 요걸로 이렇게 콱 채울었습니다. 제주시 연동이 고향인 박할머니는 토벌대에게 어머니와 오빠, 남동생을 한꺼번에 잃었다. 54년 일본으로 건너온 뒤 줄곧 바느질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하지만 잠시도 고향 제주와 동생 잃은 아픔을 잊은 적은 없다. 잊히지는 못하겠지. 잊히지는 못합니다. 저는 예, 이거 저 바느질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바늘을 하다가 손을 콕 찌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고 했다가 아이고 나 이거야 아픈 거인가? 동생이 죽을 때야 이거 따프는 건가? 그럽니다. 완전히 잊어버릴 장입니다. 절대 잊힐 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자 그자 맨날 사진 찍어가도 괜찮습니까? 박할머니와 시숙가린 올해 74 고창의 할머니가 옆에서 우려의 소리로 말을 이었다. 일해 다음 젊은 사람들이라도 편안하게 시리 그런 일을 없도록 살아와 주면 좋겠습니다. 죽어본 사람은 아무리 해도 돌아오지 않을 거고. 고 할머니도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 일가족 세 명을 잃었다. 저번에 예, 손지 우리 손지 년이 와가지고 할머니 무당 구경 할머니 무당 구경 같이 있어 얘기 마서 일본 말이지 같이 가자 가자 하길래 이제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이렇게 해준다 하니까 예 아이고 이 이렇게 죽은 영혼 언제 한번 일놈을 불러줄까 세상에 요 일놈도 언제 한 번을 내와줄까 이러다 보는 이런 세상도 왔구나 하느냐 경연 가면서 우리 손자년이 할머니 50주기 추모 행사 이후 박할머니는 4.3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가하고 있다. 그나마 그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지내고 있다. 오사카 이쿠노구에 있는 관음사. 이곳에 기거하고 있는 올해 67세 양정인 할머니. 오늘도 불공으로 4.3의 상처를 이겨나가고 있다. 아버지와 오빠를 한꺼번에 잃고 그것도 모자라 어머니마저 화병으로 돌아가신 양 할머니는 4.3으로 그야말로 가족이 풍비박산됐다. 그런 건 뭐 묻지 마세요. 그거 물으면 나가 가슴 아프니까 이 그 당시에 해난 일을 나가 이제 틈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시고 이제는 뭐
정말 잊으려고 잊으려고 애를 이제 썼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니까 또 그것이 머리에 오르니까 나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뭐 말이 안 나옵니다. 그 당시에 헌 일은 말이 안 나옵니다. 안 나.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해야만 했던 양할머니에게 있어 사삼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악몽이다. 부모 돌아가는 거 눈앞에서 보고 다 오빠들 보고 그러는데 그것이 가슴이 안 아프겠습니까? 아프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생각할 그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는 뭐 다 흙이 되고 다 땅이 되어본 부모님 그 옛날 해난 그것을 또 다시 나가 생각하면 뭐합니까? 너무 가슴 아프니까. 그러니까 난 이걸로서 더 말 못합니다. 그거 용서하시고 너무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멀리 타향에서나마 부모님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불공을 들이는 양정인 할머니. 양할머니의 사삼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에도가와에서 조그마한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동일 할머니. 올해 68인 김 할머니는 이덕구가 역사 선생으로 있었던 조천 중학원 출신으로 사삼 당시 15세 소녀 무장대였다. 아, 이라싸이. 오벤토. 응. 아리가토 고사이마시타. 부친이 독립운동가로 민족 사상이 투철했던 까닭에 애국 정신으로 입산하게 됐다는 김 할머니를 만나봤다. 그래서 곧 해방은 됐지만은 경제가 불경제 돼가지고 정말 우리들이 그냥 그 노래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해방은 됐지만 야단이 났네. 이 집 가도 저 집 가도 먹을 걱정. 보리쌀은 없고 감자도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코코넛을 믿어서 앉아 있으며 굶어 죽은 것이 죽은 사람 2,800명 우리들이 이 근로대중이 힘을 합쳐서 저기 하자는. 지금도 할머니는 50여 년 전의 노래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해방 전보다도 더 굶주림과 미군정의 탄압에 시달렸던 까닭에 입산했다는 김할머니. 그녀 때문에 그녀의 어머니도 심한 고초를 당했다.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경배가 심해져서 계엄령이 내리니까 못 내려왔지. 그래서 이제 어머니 혼자만 있었는데 어머니도 집단 생활 시키고. 집단 생활 수용소? 수용소. 감옥 같은데? 나하고 연락하고 딸이 산에 갔다 해서 어머니도 집단 생활. 1년간의 산생활 끝에 할머니는 결국 토벌대에게 잡혔다. 바로 무장대 사령관인 이덕구가 잡히던 시기였다. 먼저 잡힌 한 명이 고문에 시달리다 입을 열어 숨어있던 무장대의 아지트가 발각됐기 때문이다. 아, 저하고 같이 있던 저기는 서희가 있었는데 나하고 둘이 황금자라고 해서 둘이는 그냥 막 돌니까 콕 잡혔지네. 포폐해가지고 뭐냐 잡힌 사람이 있는 장소를 말해보니까 호흡해가지고 이제 잡혀서 한 분은 김옥희 씨라고 한 분은 그 자리에서 그냥 총으로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우리 보고 둘이가 목에길 심어가지고 조천 마을 일주하라고 목에길 죽이고 목에길 잘랐어. 토벌대에게 잡힌 후 김할머니가 겪은 수모는 16세 소녀로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잔인하고 굴욕적이었다. 할머니한테 굴욕적인 뭐 이런 것도 많이 그럼 옷 다 벗겨놓고 애도 못 날 줄 알았지.
옷 다 벗겨놓고 찢어다니지. 몇 번 죽을 고표를 했지. 더 이상은 말씀 못하지. 응, 그래, 그래. 마치 어제의 일인 양 할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지고 곧이어 한숨이 새어나왔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 체포당한 후 1년간의 광주소년 형무소 생활을 거쳐 또다시 지리산에서 체포됐다는 할머니. 4.3에 대한 두려움은 지금도 여전하다. 저가 가도 잡혀 들어가진 않았나? 고통은 살아남은 자의 몫. 김할머니의 소원은 그저 고향 땅 한번 밟아보는 것이다. 오사카 시내에 있는 통국사. 쉬운 한 살의 이양우 씨가 촛불을 밝히고 있다. 그가 극락왕생을 추구하는 위패는 바로 다름 아닌 94년 타계한 이좌구. 4.3 당시 무장대의 사령관이었던 이덕구의 형이자 총무부장이었던 이 좌구가 그의 아버지다. 스무 살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아버지부터 직접 사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그래서 제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사산 사건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사산 사건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도민 3만 명이 희생됐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책임을 느끼고 죄의식을 갖고 있다고 루루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간 이후 유고를 반드시 옆 땅, 일본 땅이 아니라 고향 땅, 제주 한라산 기술계나 묻혀달라. 통일된 후 고향에 돌아가겠다던 아버지 이좌구는 94년 9월 끝내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이국 땅 일본에서 한스런 생을 마감했다. 고향 제주 한라산 기슭에 묻히고 싶다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드리고 싶다는 이양우 씨. 하지만 이덕구의 조카로 이좌구의 아들로 그가 살아온 세월은 또 다른 고통이었다. 다른 집 아버지 어머니 애들이 같이 놀고 공원도 가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난 왜 그렇게 아버지하고 같이 놀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버지 고생한 그런 이야기도 남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아버지 자체도 내한테 성인이 될 때까지 조센징이라는 별씨와 함께 부모의 죄값으로 빨갱이라는 손가락질까지 받아야 했다. 50년을 호적은 물론 이양우라는 본명이 아닌 김이웅이라는 가명으로 살았다. 그의 아버지 이좌구의 삶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다. 다 가짜 이름으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애들도 다 가짜 이름으로 현재 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숨어서 살아왔고 나도 숨어서 살아왔고 내 애들도 가짜 이름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여기서.
자비를 받고 규제 받고. 아이고 고향에도 한 번도 못 가고 아버지 모시고 고향에 들어가자 해도 왜 못 갑니까? 아이고 예? 호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호적이 없는 사람이 아이고 일본에서 태어났다는 그 어? 법적 어? 어? 수속관계 그것도 없단 말입니다. 아이고 양호 씨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돌이켜보면 한 많은 세월이었다. 4.3의 고통을 대를 넘기며 살아온 가족이다. 죄 없이 당한 피해자의 희생에 책임을 느낀다는 아버지의 말처럼 양호 씨는 남은 생을 4.3에 바치고 싶어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아버지 자기 평생을 좀 다 바치자고. 그래서 이 3만 명 희생된 우리 도민들도 그 친척들이 일본에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진상에 대해서도 잘 알리고 또 너희도 듣기도 하고 나는 고향에서 그런 체험을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아무튼 정신적으로 어? 해방하고 싶어요. 뭐 이런 고통 속에서 계속 3세, 4세들이 이제 계속